이게 하다 보면 급조돼가지고 얼떨결에 만든 상품 가지고 팔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영업을 하다 보면 애터맨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 누구나 다 잘 파는 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 파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고소득이 될 수 있네. 안 되지. 근데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품을 잘하는 사람이 1등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PPT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김한선씨 어떻게 MC들이 있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1라운드 첫인상 어때요? 12명 중에 2명을 선발하겠대요. 외모로. 그런데 내 파트너는 12명 중에 제일 별로예요. 왜? 그냥 왔으니까. 11명은 선발되고 얘는 그냥 아침에 연락받고 있어요. 극히 외모가 평범한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 상황에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닌데 억지로 하는 경우 있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이거나 거짓말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다 보면요, 조금 열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애터미는 안 그러겠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왜 1등을 했냐면 제가 팀장이 되니까 낙하산 상품이 다 저한테 와요. 호적이 있을 때 정상적인 QC를 통과 못하는 이렇게 그 와요. 그렇게 사장실에서 전화가 와요. 비서실에서 다 그때를 오는 거예요. 저는 사장실에 올라가는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요. 좋아요. 왠 줄 아십니까? 그런 걸 잘하고 팀장 된 거예요. 그런 걸 잘하고 연봉 많이 주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네, 맞아요. 해머의 완벽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건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어요. 주관적으로 쇼핑하는 겁니다. 나한테 맞으면 돼요. 그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상품을 딱 잡아요. 그리고 꼭 먹어보고 입어보고 발라봅니다. 딱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 그것만 얘기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다. 나한테 맞으면 된다. 나한테 맞은 것만 얘기하면 돼.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괜히 그걸 과장하고 과대포장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세계 최초가 아닌데 세계 최초야! 이게 사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못하는 거 힘들어하는 건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더라도 내 탓이 아니야. 근데 잘 되면 다 내 돈이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이런 거예요. 또 제품을 딱 잡았을 때 이따 내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제품을 잡았을 때 이 상품을 갖고 있는 찡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해모임만이 갖고 다른 데 없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방사능 부분을 연구해서 만든 거는 다른 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건 특별한 거죠? 네. 특별한 거죠? 자, 해모임에는 홍삼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네. 안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물어봐. 모르는 사람이. 아니, 해모임에는 왜 홍삼이 안 들었어요? 그 면역이 띨빵 좋다는데? 근데 우리 안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해모임에는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은 뭐 좋은 성분인데, 그래서 강황이 왜 안 들었나요? 어? 그러게나 말입니다. 말이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해모임에 안 들어있는 거는 이런데요. 해모임에 들어있는 건 중요한 거고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칭찬해줘야 돼요. 어머,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칭찬해줘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대단하시네요. 권유님,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네. 필요 없어요? 네. 일부러 안 넣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해모임에 안 들어간 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죠? 필요한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 안 넣지. 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 제품이 없는 거는 필요한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는 건, 자,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박사님들이 만든 제품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일부러 안 듣고 맞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든지. 자, 이거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외모가 별로예요. 그걸 거짓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잘생긴 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대신에 이 친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 없는. 12명을 쭉 놓고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찾았어. 얘가 눈이 제일 작아요. 자, 눈이 작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지. 취향은 잊어버리시라고. 눈이 작은 건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만 작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광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럼 돼요. 그 다음에 얼굴이 제일 까매요. 중요한 거죠? 네. 자, 눈이 작고 얼굴이 까맣고 광대가 나왔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뒤졌더니 딱 나와요. 다음 성우로만이 많은 거 지켜야 돼. 맞죠? 테스토스테론. 자, 테스토스테론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쉬워요.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중요하다, 잘생긴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걸로 제가 O, B, N, O를 수업할 오픈, 호감을 주고, 그 다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빌리고, 납득시키고, 이득을 주고, 무브, 촉진을 한다는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30초 안에 설득을 할 거예요. 야, 또 작가가 오늘 그러는 거야. 교수님, 이 방 도와주시는 김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요?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알았어요. 1번으로 나와주세요. 12명 중에 2명 뽑는데 1번으로 나오래. 가장 애매한 사람을 주고 저는 오케이, 알았어요. 어차피 이건 안 돼도 내 탓은 아니에요. 잘하면 내 독이죠? 네. 오케이, 한번 해봅니다. 1번으로 나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틀어주세요. 외모입니다. 외모 관련된 거 준비 시작 갑니다. 스타트. 네, 오늘은 절대로 충동 몸을 입원하지 않겠습니다. 181cm 떡벌어진 어깨 70kg 날씬한 몸인데요. 이분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디자인이 좋은 상품을 사면요 더 예쁜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이 소재가 좋고 정말 만족하면 ASL 그대로 오래 쓸 수 있겠죠. 확실합니다. 제가 주주님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호감도잖아요.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애터미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뭐 혈압이 뚝 떨어지고 아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 다음 2년을 끊는 거야. 그래서 과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상품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당장 내가 요거를 하나 이렇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족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같이 사업할 수 있는 파트너까지 가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설득을 할 때 이 생각을 항상 해요. 누구를 먼저 설득할 것이냐, 누구를 설득할 것이냐. 저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전에 누구 설득했어요? 나를 설득했잖아요. 그죠? 나를 설득했어요. 써봐야지. 내가 어떻게 나를 납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빌리브 무브로 저는 오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부터 볼게요. 열아이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시작이 며칠이라고요? 반이다. 네, 맞아요. 설득에는요 시작이 반이에요. 공을 들이셔야 돼요. 시작이. 근데 많이 급하세요. 공을 들이세요. 특히 네트워크 사업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요. 그래서 오픈의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각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좀 이쁘게 입고 왔죠? 네. 평소에 이러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무대니까 이렇게 입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입었을까요? 뭐 받으려고? 허각 받으려고. 그죠? 자,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해모임 먹었잖아요. 이거 왜 했을까요? 허가. 항상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 제일 먼저 어떻게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할 때 누구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상대를 감사. 우리 아예 그냥 정하자고 딱 만나면 내가 찾아가면 뭐라 그러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오셨으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얼마나 좋아요.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인터뷰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칭찬. 자, 이 칭찬 부분은 나중에 기회되면 한 1시간 정도 배워야 돼요. 이게 칭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칭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부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부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또 좋은 아부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또 가까운 사람이 호감도가 높을까요? 낯선 사람이 호감도가 높을까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말씀하신 분 착각한 거예요. 결혼 안 했거나 착각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말씀하기 힘들어요. 그죠? 지금 막 남편 보고 싶어요? 아내 막 생각나요. 지금 막. 나만 그럴까? 그래요. 왜 우리 사업이 힘드냐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애터미 사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우리가 1등이야. 알아야겠죠? 주로 이 지인들한테 우리 세미나 한번 와봐. 이렇게 나누잖아요. 왜 안 올까요? 애터미를 못 믿어서? 나를 못 믿어서 그래요. 이런 호감이에요.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작이 많이 나고 내가 사업이 힘든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사업 잘하시는 분들이 호감도가 있겠죠. 주변에 이제 내 파트너들이 힘들어하면 그거부터 올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궁금이에요. 자, 궁금. 사람들이 궁금을 얼마나 못 찾는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쓰는 건데 보세요. 방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방문율이 있으면 남자들은 거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홈쇼핑은 아니고 모 인터넷 쇼핑몰에 있었던 사례예요. 오픈마켓인데 다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람만 사진이 없어요. 올려. 그 드랬죠. 그 다 두 줄인데 이 사람은 단어 하나예요. 그거 봅니다. 사진도 없고 그거 봅니다. 그 후킹이거든요. 흔히 말해 후킹인데 낚시길인데 그걸 보고 안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게 뭐지? 들어가 봤어요. 440명이 샀어. 이게 뒤에 산 사람이 있고 구매만 정도가 있잖아요. 오픈마켓에 98%. 도구가 그게 하나 있어요. 구매 후기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걸 읽어보는데 너무 궁금하게 생겨요.
회장님 진정하시죠.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시면 진정 쌀걸.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뭐예요? 어떤 소재를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지.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요리를 못하면 꽝이잖아.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재료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재료와 요리처럼 소재와 전달 방법 이 두 가지가 합의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부의 아름다운, 피부의 생명으로 나온 빛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보다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제가. 자, 엠스로 덮어 2-1입니다. 비바람으로도 절대 꺼지지 않는 불, 등 말고 자연불, 자연불. 뭐가 있을까요? 비바람이 와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얼굴 자연의 불. 그렇습니다.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에요. 절대 꺼지지 않죠. 왜요? 속부터 차오르잖아요. 반딧불. 밖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네. 앱솔루트도 마찬가지예요. 셀렉트도 마찬가지예요. 겉에서 아무리 펄감으로 바짝바짝바짝바짝 붙여봐요. 소용없죠? 속부터 차오르는 빛. 이거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거는 제가 요거 말고도 합법집을 좀 만들었거든요.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 메모하셔도 되는데 따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믿게 만들어야겠죠? 이제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갑니다. 홈쇼핑 예를 들어볼게요. 홈쇼핑은 몇 가지를 전달할까요? 딜리버리에서. 세 가지 이상은 안 합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몇 판 해요? 3세판. 만세 몇 번 해요? 만세 5차까지 안 하죠? 3차. 만세 3차. 그죠? 삼각형, 삼각형, 완벽한 구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삼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름 석자가 제일 많아. 98%가 이름이 세 자예요. 두 자리 이상 별로 없죠. 희한하게 삼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홈쇼핑도 삼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 순서를 볼게요. 아, 여성들이 백을 살 때 뭐부터 볼까요? 디자인보다 먼저? 브랜드 봅니다. 어, 메이커, 메이커. 브랜드. 브랜드 보죠. 상표죠, 상표. 브랜드. 중요하죠? 자, 브랜드 보고 갔어요. 그 다음 뭐 봐요, 이제? 디자인. 아니에요. 가격 보기 전에. 디자인. 그렇죠. 디자인, 색상, 구조를 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상품의 특징이라 그래요. 맞죠? 여기만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우리만 있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없는 건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 봅니까? 가격. 자, 가격을 봐요. 근데 가격을 보는데 생각보다 비싸요. 할인되는. 그래도 사요. 생각보다 비싸도. 왜? 혜택이 있으면. 혜택이 있으면. 숨어있는 혜택들이 있다고. 홈쇼핑은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싼 데 사잖아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무이자, 무료 체험, 사은품. 어디 혜택? 여기서 무료진다. 근데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그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고.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시면 가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아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브랜드는 신뢰성이죠? 자, 신뢰성.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신뢰성? 신뢰성? 아니, 정답은 없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6초 화장품이다. 6초 화장품. 6초 화장품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6초에 하나씩 팔리는 어마어마한 화장품.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거죠. 6초 화장품으로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웨어 트랙 없이 즉각적으로 꽂히는 게 필요해요. 뭐 이렇게 복잡한 외래어 쓰면 기억이 안 나. 내가 기억을 못해? 그리고 딱딱딱 몇 얘기하잖아? 상대방도 기억 못해요. 그냥 쉽게 가자고요. 그냥 6초 화장품.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얘기해야 되겠죠? 자, 특징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고른 것만 해볼게요. 이 제품이 홈쇼핑에 판매를 안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판매를 한다면 그냥 쉽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할 겁니다. 앱솔루트 6대 기술을 얘기하는데 쉽게 한번 해볼게요. 6대 기술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로 키워드를 잡으셨더라고요. 고생한다. 이거 아시죠? 네. 고생한다. 근데 조금 내가 그걸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쉽게. 그냥 고생한다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갈게요. 아유, 참 피부관리 참
힘들게 하느라고 고생한다. 고생한다. 외울 수 있죠? 자, 고생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한테. 고! 뭐죠? 고? 자, 그냥 우리는 고순도 정제기술만 생각하잖아. 그러지 말고 뒤에 하나 더 붙일게요. 고순도 정제기술로 가득 차게. 여기까지 가야 돼. 그냥 고순도 정제기술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득 차게. 이게 은퇴어나 의성어를 쓰면 확 나눠요. 감성적으로. 고순도 정제기술로 가득 차게. 그 다음에 생은? 생업은 어떻게 어떻게? 허브니까 어떻게 돼? 신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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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은? 한방으로? 우리가 하던 방법인데 태연님 조금 한방으로 고생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형용사가. 그 다음에 다른? 다중예지 캡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한. 왜냐면 아무리 작게 만들고 캡슐이어도 들어갔는데 거부 반응이 안 되잖아. 어떻게 된다고? 안전하게. 자, 외울 수 있겠죠? 못 외운 용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생한데 외울 수 있더라도 고는 가득 차게, 생업으로 신선하게, 그리고 한강으로 촘촘하게, 그리고 다중기술로 안전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다중기술 기억 안 나요. 근데 왜? 안전하게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뭘 추가했다고? 두 가지 더? 소재와 전달 기술.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요리 실력이 과하면 안 되고, 아무리 요리 실력이 좋아도 뭐가 좋아야 돼요? 재료가 좋아야 돼. 소재와 전달 기술. 이게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앱솔루트 셀렉티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2인 남았습니다. 자, 이, 요걸 어떻게 할까요? 물론, 들어가 있는 원료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좋아요. 원료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장 또 비싸다는 무슨 원료가 들었어요? 식물성 EGF. 이게 1kg에 조사해보니까 1kg에 1조 5천 원. 1조 5천 원 그래, 1kg 분량이.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이제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쉽게 한번 해볼게요. 식물성 EGF를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여섯 가지잖아요. 6대 기술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6대 기술로 6년 피부 고생 안 하실 거예요. 6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이거 바르시면 6대 기술로 6년 동안 그냥 화장품 들어가도 확 줄이고 피부가 안 가도 돼요. 6대 기술로 어떻게 한다고? 6년. 단단하실 거예요. 이건 뭐 뽀예요니까. 뭐 신의 문제 없어요. 그냥 6년 동안 피부 고생 안 하실 거예요. 아까 피부 고생한 데 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익이 확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노력에 대해서 훨씬 이득이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헛법집을 제가 또 이거 말고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저는 카카오톡 친구 계시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또 다른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제 이름 김효석 치면 나와요. 이제 전화번호 몰라도 돼요. 요즘에 이게 플러스 친구라 그래서 아직 안 하고 계시면 만드세요. 여러분들도 애터미 뭐 김여서 애터미 이순미 이런 식으로 만드십니다. 다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무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많이 약하실 거예요. 클로징. 클로징 되면 괜히 이렇게 아쉬워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클로징의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거는 뭐 무조건이야! 클로징 때! 저희 홈쇼핑 쇼호스트는 무조건 해요! 뭐 해야 될까요? 클로징 때 무조건! 마감인방은 무조건은 아니고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반복적인데 이럴 때 말을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예! 네. 톤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중이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돼. 상대방의 이성을 마비시켜야 돼. 이성을 마비시켜야 돼. 갑자기 앞에서 했던 얘기가 빠른 속도로 정보로 들어오면서 빠바바박 들어오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홈쇼핑이 그래요. 어때요? 클로징 때 우리가 빠바바바박 이렇게 하잖아요. 가슴이 버릉버릉버릉거리면서 이성을 잃어요. 우리가 이성이 세면 참 계산해. 계산하면 안 돼. 계산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먹게 만들고 일단은 바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심력이 다 있는 일이에요. 빠른 속도로 톤을 높여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찍어서 때려놓잖아요. 사람들이 훅 하고 이렇게 와요. 혼줄이 참 나거든요.
이럴 때 사세요, 쓰세요, 바르세요 그러면 안 해요. 갑자기 정신을 차려요. 뭐 다음에요? 물어볼게요.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뭐 이런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제시법이 달라야 됩니다. 하세요, 사세요, 드릴까? 그러면 안 돼요. 말을 싹 바꿔야 됩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건 A는 뭐가 좋고 B는 뭐가 좋아? 내가 보기엔 언니는 A가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뭘로 드릴까? 뭘로 드릴까? 아니면 이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들어?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홈쇼핑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사랑으로 안 사요. 이제 거절을 하는데 이 사는 게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옷을 팔 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보세요. 옷 팔 때 한 가지 꼭 바꿔죠. 베이지, 블루, 옐로우, 핑크, 그레이를 쭉 놓고 얘기한다.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이래. 그냥 마음에 드는 거는 내가 그냥 보면 되잖아. 근데 좀 이따 간다. 베이지가 주문이 많아요? 베이지 많이 선택하십니다. 베이지 위험합니다. 이래. 베이지 가면 참. 그럼 쟤를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위험합니다. 베이지가 주문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재고가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그렇게 들어가는 작전을 짜고 베이지를 밀기로 방송 끝나잖아요. 90%가 베이지만 사요. 우리는 선택을 잘 못해요. 제시해주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시해주는 대로 자신있게 제시하세요. 이게 괜찮아, 이게 괜찮아. 몇 개 줄까? 그냥 먹게 줄까? 아니면 이 중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어떤 걸로 할래?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세요. 그럼 넘어가요. 웬만해서는.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훨씬 확률이 높다 이거죠. 카사라고가 여자를 보실 때도 그래야 되잖아요. 마드 모아젤? 마드 모아젤? 커피 한잔 하실까요? 카멘! 마드 모아젤? 아름다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마드 모아젤과 정말 잘 어울리는 레스토랑이니 맛있는 음식을 대주드리고 싶습니다. 부담되시면 커피 많이 해도 커피? 감사합니다. 맞죠? 맞죠? 이렇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 제시법이 달라요. 너무 전국법은 안 된다. 자,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해.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촉진제라는 게 있습니다. 애가 예전에 안 나오면 유도운만 하자. 뭐 맞죠? 촉진제 맞죠? 이것도 준비하시오.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래도. 그게 이거예요. 자, A분의 B는 C다.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자, 이익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근데 이익을 한 점씩 줄 수는 없어요. 저건 더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딱 정해진 이익만 줘야 되는데, 이거 갖고 안 움직이네? 그러면 저 값을 낮추면 됩니다. 저게 뭘까요? 홈쇼핑에 잘하는 거예요. 가격은 아니고요. 홈쇼핑에 보면 오른쪽에 뭐 또 있죠? 이게 계속 떨어지죠, 뭐예요? 시간. 시간이 없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버드 대학생을 상대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A그룹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설문지를 작성하면 5달러를 주겠다고 그랬고요. B그룹은 그냥 10달러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익이 크죠 여기가? 근데 결국 어디가 많이 간 거예요? 5달러가 더 많이 간 거예요. 근데 금요일까지라고 했으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시간을 좀 정해주거나 한정을 정해주면 빨리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이건 촉진제예요. 홈쇼핑이 그렇게 하죠. 요거에는 자세한 얘기는 또 제 책이나 또 다른 강의 때 요것만 갖고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사업이 안 된다. 내가 잘 설득이 안 된다. 뭐가 없다고요? 호감이 없는 거예요. 네, 상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애터미는 완벽한 상품들이에요. 그죠? 완벽에 가까운 상품들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자마자 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갈등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뻔한 질문을 하고 아니라 그러거나 조금 좀 궁금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빌리브에서 실력을 줘야겠죠? 검증됐다, 상 받았다, 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뭐 세계 멀티 됐다 이런 거요. 자, 두 번째 뭐죠? 다른 데는 없고 우리만 있는 거, 중요한 거, 특징이죠. 그리고 없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죠? 이익을 주면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을 주면 더 움직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라 하지 말고 어떤 걸 줄까?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도와줄까? 라고 얘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랑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볼게요. 아까는 김한선 씨를 설득했는데 지금은 우리 사장님들을 제가 설득을 할 거예요. 저랑 게임 할 거예요. 설득한다, 설득당한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게 설득 안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 설득하려고 할 거고 지금부터 게임을 하는데 간단한 제품을 하나 팔 거예요. 제가 팔아도 되죠? 네. 애터미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애터미 있는 거 내가 못 팔지. 여기 없는 걸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안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자,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설득 박사 이러고요. 영업을 많이 해봤고 가는 데마다 1등했습니다. 책도 많이 썼고 방송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사는 사람. 그럼요.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말 잘하고 저렇게 스펙 좋고 저렇게 제품이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사는구나. 그럼 내가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건. 당연하구나. 그런 거예요. 맞아. 하느님도 설득을 다 못해요. 맞아. 맞죠? 네. 그럼 우리 다 믿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다 완벽하게 거절을 안 당한다고 착각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 여기서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들이 귀인이.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항상 매일 강의를 하잖아요. 매일 25분을 모이거든요. 매일. 정말 희한하게 꼭 있어요. 평균 10%가 사요. 실질적으로 평균 10% 인구의 10%가 귀가 얇대요. 그래서 세상을 구해줘요, 그분들이. 그러면 귀가 얇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시킬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설득을 잘 시킬까요? 귀가 얇은 사람. 예.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면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80대 20. 그 20%가 나를 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만나시고 거절당해도 만나고 하다 보면 만나요, 주위를. 그가 나를 도울 거예요. 나랑 사업할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저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한번 팔아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공식은 미리 말씀드렸어요. 제가 궁금하게 할 거고, 여러분 갈등 일으키고, 제가 납득시킬 거고, 이득을 줄 거고, 빠르게 정리하고, 제시하고, 시간이 없다 그럴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세요. 지금 뭘 팔지도 모르는데도 지금, 근데 좀 있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네. 여러분.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귓구멍을 파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고. 아, 대답하잖아요. 이 질문의 힘인데요. 여러분이 쉬운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대답해요. 그래서 홈쇼핑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자꾸 나한테 말 걸어요. 자꾸 말 걸어요. 하자마자 그래 너무 많아요. 제 강의를 다시 보세요. 자꾸 질문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아요. 네. 근데 아마추어는 주장을 계속해요. 프로는 질문해요. 툭툭툭툭. 대답하는 건 상관없어요. 질문을 계속하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대답하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파지 말라고 합니다. 왜 파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했죠. 생각했죠? 이거 왜 생각하냐면 첫 번째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면 그 이유를 묻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답하려고 돼요. 이걸 심리학에서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첫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첫 질문을 쉬운 걸 던지면 그 다음 질문이 되게 반응을 빨리 해요. 네, 지금 생각한 거 맞습니다. 잘못하면 영증 생깁니다. 받쳐요. 그래서 고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자신을 깨우지 귓구멍 집에서 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찝찝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프닝이에요. 지금 갈등이 생겼죠? 네, 오프닝.
예, 제가 왜 의사하지 말라는 걸 하라고 하냐면요, 그거라도 안 하면, 그것마저 안 하면 가족들끼리 스킨십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 큰 아들 안아준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부끄러워요. 희한한 건 귀 파줄게 그러면 허벅지 펴고 누워요. 그죠? 이게 추억이 있어서 이걸 어렸을 때. 그리고 또 허벅지 대고 누우면 엄마의 캐치 막 이런 거 느끼잖아. 되게 포근해진다? 자, 원숭이들도 끊임없이 스킨십을 하는 이유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스킨십이에요. 그리고 귀 만지면 어때요? 좋아요. 졸려. 이게 진짜 중요한 스킨십이 우리 선생님 저 처음 만났잖아요. 갑자기 만나자마자 저 귀 좀 봐주실래요? 이러진 않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스킨십. 아름다운 스킨십을 해요. 그리고 아, 나름해집니다. 근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호기는 생기죠, 급하다가. 아! 그 왜 이랬어요? 찌는 거야. 어느 부모가 일부러 찔러요. 안 보여서 그래요. 그것만 해결하면 아름다운 스킨십이 가능하겠죠? 제가 오늘 해결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축하받은 귀를 갖고 왔습니다. 저게 잘 안 보실 거예요. 자, 불이 들어옵니다! 와, 여기 불이 들어와요! 이거 귓구멍 잃어볼까요? 귓구멍이 확. 와, 손톱까지 나와요, 손톱까지. 터들이 불 들어왔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어디 부모가 이렇게 아무데나 쓰셔야지 안전하게 파겠죠? 더 파다 보면, 아이들의 귓구멍이 작잖아. 이게 분리된다? 유아용을 하나 더 드려요. 그래서 바람 끼면 돼. 또 파다 보면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털지 마세요. 집게 꺼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됐어요. 이 세 개를 더 드리니까 잊어먹는다 그래갖고 여기 보관함 받는 거 아세요? 여기다 보관하면 여기다 보관하면 세 개가 다 들어가요. 오, 이제 뭐가 됐어요? 후레쉬가 됐어요. 장구 밑에 떨어진 동전, 장난감 이걸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발견 이유가 있어요. LED! LED예요. LED 수명은요 3만 시간을 간대요. 세상에 집에서 귓구멍을 3만 시간 빼겠어요. 매일 3시간씩 30년 동안 귓밥만 파야 돼요. 매일 30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가 막힌 건 여기 또 배터리를 갈아끼기 위해서. 제가 이거 5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 멀쩡하거든요. 왜 한 달에 한 번 쓰니까. 5년째 쓰고 있는데 멀쩡해. 이 배터리만 갈아끼시면요 3대를 물렸을 수 있어요. 3대와 같은 유익을 가지고 한 번만 사시면 이 엄청난 유익을 약국에서 지금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팔아야 돼요. 집세도 얘기하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도매 가격으로 단돈 1,000원 받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 안 들렸어요. 여기까지가 빌리브예요. 이제 누구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3인이 어떻게 좀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앞에서 세상에 정말 짜증납니다.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셨어요. 850원에 판매했습니다. 저거 비싸다고 누가 이렇게 그랬어. 거기서 사세요. 왜? 배송비가 2,000원이에요. 3,350원에 우리는 저는 1,000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택배로 받으면 가끔 가다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거 복잡합니다. 이거 반품 받으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받은 다음에 프레쉬를 켜보고 많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두 개 드립니다. 두 개 드려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오늘 구입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보니까 3,000분이라는 데가 착각을 했어요. 오늘 그치 200개밖에 못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손들어 순서대로 가는데 만약에 200번째 들었다? 이분 구입 못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 귓밥 할 때마다 제 생각을 합니다. 불 못 사면 평생 귓밥을 못 팔 수 있어요. 후회가 된단 말이야. 3,000원 주고 어떻게 삽니까? 자, 빨리 손 드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는 게 엄청 얇고 사업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설득이 잘 돼야 남도 설득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아. 자, 진짜 살려고 드신 거 맞죠? 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예. 아니, 이 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왜 당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왜 당했는지를 알아야 나도 써먹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공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던졌어요. 아까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쉬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얘기하면 제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납득됐죠? 네. 빌리브. 그리고 이득을 줬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스토리텔링, 스킨십이라는 이득을 주니까 이게 상품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상품이 갖고 있던 다른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해요. 그걸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정리, 만약에 제가 1,000원 받고 드리겠습니다 할 때 든 숫자하고 무브를 했을 때 숫자하고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크로징의 힘이에요. 어디서 무너졌냐면 이겁니다. 오늘 구입 못하면 평생 귓밥할 때마다 재생을 합니다. 이 멘트가 굉장히 흑돈으로 멘트예요. 이게 왜 그러냐? 심리학에 다 있는 얘기인데 이 제품을 구입해서 써보는 이득보다 이걸 쓰지 않으로서 보는 손해를 더 싫어해요. 싫어해요. 애터미 사업을 해서 버는 돈보다 이 기회를 놓쳐서 손해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해외로 뻗어나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대잖아요. 특히 내가 유학가 있는 자녀가 있거나 해외에 아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한 달 만나고 교포들 다 있어요. 요즘 카톡 다 된다고. 그죠? 해외 글로벌 마케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기회잖아요.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놓치는 걸 싫어해. 같은 표현도 이렇게 봐주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이 제 책입니다. 지금 1층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렴하게. 그쵸? 뭐 푸른 거 없이 맨날 얻어먹고 다니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갑질 영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베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갑이 돼요. 여러분이 거절당하잖아요. 여러분 10번, 20번 거절당하잖아요. 누가 갑되는지 아세요? 내가 갑돼요. 거절하는 사람은 계속 미안하거든요. 계속 미안한 거예요. 아, 1단계 갑, 2단계 갑으로 생각하시면 계속 거절당하면 계속 내가 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갑질하면 안 되겠죠? 갑인데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이죠. 갑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귀마지 소통법은 갑 잡는 법. 셀프 리더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귀마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주실까요? 자, 이렇게 서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오늘 특별한 혜택. 서점에 가도 귀기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구입하는 고객이라서 사인도 다 해놨어. 제가 어제 이거 사인 다 해놨어요. 진짜로. 그리고 두 세트를 구입하시면 귀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저렴하게 제가 판매를 하니까요. 이따가 밑에 1층에 제가 뒤에 스케줄을 다 비워놨어요. 일부러.